정우성 원장입니다. 어깨 수술 후 재활 운동은 관절의 구축을 예방하고 관절 기능 및 가동 범위를 회복시켜주어 회복에 있어서 매우 필수적인 단계입니다. 어깨 관절은 360도 가동성이 높은 관절로 적절한 재활 운동이 필요합니다. 관절이 붓기 전 초기부터 재활 운동을 꾸준히 하는 것이 빠른 회복과 일상생활 복귀에 큰 도움을 줄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세운병원 조수치료사 이주연입니다. 오늘은 어깨 수술 후 회복을 위한 재활 운동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총 3단계로 나눠서 준비했는데요. 오늘은 그 첫 번째 수술 후 재활 초기 단계입니다. 첫 번째 동작은 어깨를 으쓱하는 동작입니다. 어깨가 귀 옆으로 가까워진다는 느낌으로 가볍게 천천히 올려줍니다. 그리고 천천히 내려줍니다. 동작은 10회에서 15회 정도 반복합니다.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열. 한 번에 10회씩 3세트 반복합니다. 두 번째 동작은 뒤로 어깨뼈를 모으는 동작입니다. 양쪽에 있는 날개뼈가 만난다는 느낌으로 뒤쪽으로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열. 세 번째 동작은 목 스트레칭입니다. 왼쪽 승모근을 늘리기 위해서는 왼쪽 손을 엉덩이 아래에 끼워 놓은 상태로 고개를 반대쪽으로 젖혀줍니다. 이때 어깨뼈가 따라 올라가지 않게 주의하면서 10초에서 15초 정도 유지합니다.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열. 반대쪽도 똑같이 반복하시면 됩니다.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열. 네 번째 동작입니다. 이번엔 보조기를 착용한 상태로 등척성 운동을 해볼 건데요. 팔꿈치를 90도 정도 구부린 상태에서 보조기 안쪽으로 팔을 눌러줍니다. 이 상태에서 5초 정도 유지합니다. 하나, 둘, 셋, 넷, 다섯. 이렇게 5초 동작 유지를 10회씩 반복하시면 됩니다. 이번엔 바깥쪽으로 힘을 주는 동작입니다. 아까와 같은 자세로 5초 정도 바깥쪽으로 힘을 줍니다.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기서 주의하실 점은 팔꿈치가 몸쪽에서 들리지 않도록 하시면 됩니다. 이번 동작은 시계추 운동입니다. 허리를 약간 구부린 상태에서 건강한 쪽 팔은 앞쪽에 가볍게 지지합니다. 이때 아픈 팔은 최대한 힘을 빼서 툭 떨어뜨려 놓으시고 앞뒤로 움직여줍니다. 동작은 10에서 20회 정도 반복합니다.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열. 앞뒤, 좌우, 시계 방향, 반시계 방향 모두 반복하시면 됩니다. 재활에 힘드셨던 분들은 좀 도움이 되셨나요? 운동 범위와 강도는 통증이 발생하기 직전까지만 하시면 됩니다. 세운병원 이주연이었습니다.